기준님은 이혼은 하셨죠? 네. 이혼해서 혼자 사시네? 네. 근데 애인이 있으시네? 남자분이 있으셔? 어? 예. 왜 남자분은 사주 않으셔? 남자분은 안 궁금하셔? 아니, 안 봐도 돼? 어? 아니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그냥 이름 대지 말고 성씨만. 어 김씨. 응. 네. 몇 년생? 74년 2월 3일이요. 이분 말고 또 있다는데? 예? 쫓아다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쫓아다니는 사람? 예. 대보쇼. 이씨성인데 똑같이 이제 74년생이고요. 7월 20. 7월 20? 기준님. 네. 미안한데, 미안한데 몇 명이야? 어? 다 대봐 다. 지금 네. 방어구치 흔들 때마다 네.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요? 네? 아니 몇 명 보긴 했는데. 네. 그 중에서 누가 저랑 제일 잘 맞을까 싶어가지고. 아. 다 불러보셔. 아, 그 생년월일은 아세요? 잠깐만요. 생년월일. 나이만 해. 나이만. 아, 나이만. 나이만. 48살이고요. 48? 네. 7월 6일. 괜찮아. 네. 또. 그다음에 몇 살이지? 45. 5살에 4월 15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생일은 다 아시네. 어, 머리 좋으시네. 또? 아니, 다 적었어요. 적어왔어요. 적어왔어? 적어놔야죠. 아, 어떻게 다 해요. 또? 한 명은 나이가 좀 더 어린데 43살이고요. 예. 4월 26일. 네. 끝이야? 네. 자, 봅시다. 기준님은 직성이 세서, 네. 직성이 세서 남자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힘드신 분이세요. 어? 그, 남자를 만난다 하면 서로 좋아서 애인 사이일 때는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좀, 덮어주고 사랑으로서 감싸면 주겠지 맞춰주고 네. 응? 근데 이 중에서 다섯 분 월화수목금 주말 근무제네. 네? 주말은 쉬어야 되네. 쉬어야죠. 네. 이 중에서 제일 잘 맞는 분은 45살 먹은 분이 제일 잘 맞으셔. 아, 그래요? 45살 먹으신 분이 네. 이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네. 응? 자기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표현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이세요. 표현 안 하던데. 응? 표현은 안 해도 자기가 그만큼 기준님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그치? 근데 여기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네.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격은 다 알고 네. 누구를 선택을 해놓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러기는 한데. 네. 근데 지금 이 중에서 제일 맞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제일 맞아. 45살. 응? 그러면 기준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오셨어?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자꾸 뭐라 그래나 격을 줘야 된다 그러나? 격을 둔다고? 네. 조금 갈라 하면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같고. 아. 밀당을 한다고? 그럼 이게 밀당인지 아니면은 그 뭐라고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어쩔 때 보면 또 기준님 그럼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 네. 응? 지금 기준님이 이 다섯 명을 놓고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럼 기준님 생각은 누구를 선택을 하고 왔어? 나하고 틀린가? 그렇지는 응? 않은데요. 똑같긴 한데. 네. 이 사람을 두고 왔지. 네, 근... 이 사람을 두고 왔으면 네. 내가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봐줄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이 사람만 놓고 봤을 때, 네. 이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딱 어떤 뭔가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딱딱 끊어진 사람이야. 이 사람이 싫으면 아예 안 봐. 그 정도로다가 맺고 끊는 게 정확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밀당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거는 기준님이 그렇게 생각 때문에 아,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뿐이야.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기준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응?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싫으면 아예 안 만난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만나는 이유는 왜 만나겠어? 자기도 마음이 있으니까 만나겠지. 하지만 자, 기준님은 이혼을 하셨어. 근데 이분은 초혼으로 보여. 네. 맞아요? 네. 어. 이분은 결혼을 안 하셨, 이 나이는 먹도록 결혼도 안 하고 뭐 했대? 응? 그냥 사는 게 좋아서 그냥 어?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후리고 다녔나? 그런 아니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한 번씩 좀 다녀왔고 하니까 좀 더 편하고 자 봐봐 이 나이 어린 사람도 네. 장가를 가서 지금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어? 맞죠?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7월 20일생 네. 이 사람도 가정이 있어 가정이 없는 사람은 48살짜리하고 47살짜리 이 사람하고 이 사람들은 이혼을 했고 지금 45살짜리 이 사람은 초혼이고 근데 기준님이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란 말이지 45살짜리 초혼 응? 근데 자꾸 도망을 가? 이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준님에 대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아껴도 주고. 근데 겉으로 표현을 못할 뿐이야. 이 중에서 누굴 앞으로 만나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오신 거지? 그쵸. 근데 저긴 줄 몰랐네. 그럼 답은 나왔네. 이 사람 됐죠? 김 사장님.